반갑습니다. 여순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두 번에 나누어서 그 사동계 전조체 씨의 그 비조 최상금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금 이분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 아주 재밌게 지세요. 갑을 병정무 하고 인의의 지신 이걸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갑인, 의리, 병례,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아주 재밌죠. 그런데 이제 그 장남 최갑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차남 최의리가 재상판이라 올랐기 때문에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마 그 재상반이라 오른 최의리 그리고 최의리의 자제들에 대해서 약간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차남 최의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동계 전조 최씨는 이제 최사금이 비조고 그 아들이 갑인, 의리, 병례, 정지, 무신 이렇게 갑을 병정해라가 그 인위의 지신을 매트릭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의리의 아들이 최녕, 최선, 최경 이분들이 다 문과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까지도 역할을 했는데 강의보에는 최선 이분만 적혀 있어요. 이분들은 안 적혀 있어요. 사도공계 전주 최씨는 최사금을 비조로 해요. 그리고 장남 최갑인이 어릴 때 사망했고 차남 최의리가 이제 가업을 승계를 해서 재상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제 문과 기록이 최의리가 문과 급제를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의리도 음직으로 배설해 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뭐 200년을 재상으로 이어오는 가문이니까 저절로 음직으로 가도 재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까 그 최사금한테라고 너는 저절로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 재상이 될 건데 과거는 왜 봤냐 하는 식으로 과거 안 봐도 저절로 이렇게 그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의리까지 이분이 9세죠. 9세. 2세에서 9세까지 200년간 재신을, 재상을 세습해온 그런 가문이죠. 강의보 부록 자선록을 보면은 아들 갑인은 장남이죠. 장남은 조조로 일찍 죽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혼인 하기 전에 이미 죽었다. 이 말 되게 옛날 사람들은 혼인을 해야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 전에 죽은 사람은 조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동계도 최의리 이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세가 1372년 공민왕 21년에 보면은 지사원부사 최의리 등이 임금께 아뢰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사원부사는 종산품이죠. 고려사 전요 1375년 우왕 1년에는 이인임이 최의리 조문신 등도 자기를 해치고자 모의했다 하여 모두 유배를 보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또 고려사 전료 1385년 우왕 11년에는 우왕이 태묘에서 분항을 거행하고 동지 밀직사사 최의리를 파견하여 그런데 분항 이게 뭐냐면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동지 밀직사사 최의리를 파견해서 그런데 동지 밀직사사는 종이품이에요. 종이품은 조선시대로 가면 정이품에 해당되는 거죠.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명나라 사신 장부에게 제육을 보내니 장부가 직접 맞이하여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서 쓴 그 고기를 이제 그 명나라에서 그 제사 모신 데 참여하려고 온 그 사신 장부한테 최의리를 시켜서 보냈다 이런 얘기죠.
최의리는 1340년 무렵에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1343년에 평동 최유경이 탄생했어요. 비춰보면 한 서너 살 차이 나죠. 그 다음 1346년에 월당공 최담 이분이 태어났어요. 한 6살 정도 가까이 차이 나죠. 그 다음 1351년에 만육공 최양 이분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문열공계로 볼 때는 평동 최유경 요분하고 뭐 비슷한 나이고, 문성공계로만 월당공 최담 요분하고 비슷한 나이고, 문충공계로 볼 때는 만육공 최양 이분하고 한 10살 차이 나는 정도.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1340년은 아니죠. 대충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372년 공민왕 21년에 지사원부사 종삼품비서를 했고, 1385년 우왕 11년에 동지밀직사사 종이품비서를 했고, 1392년 공명왕 4년에 밀직사 종이품비서를 했고, 했는데 이제 고려가 망하면서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권장을 맞고 사망하게 되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1392년에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을 했어요. 근데 최유리는 재상 반열에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돼요. 고려를 택할 것이냐, 조선을 택할 것이냐. 근데 자기가 대대로 기적으로 이어온 9대에 걸쳐서 재상을 배출한 그 명문 가문으로서 고려에 충성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역성혁명 세력에 합류를 해서 계속 영화를 누릴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배설이 뭐 낮은 배설, 5품, 6품, 뭐 4품 배설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재상반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최신 자리에 있으면 이 거취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미 최신 반열에 있어서 엄청나게 비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비중이 있는 사람이 역성혁명에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고려에 충성한다고 끝까지 버티든지 둘 중 하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최의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무게 있는 재신이면은 확실하게 고려를 선택하든지 확실하게 조선을 선택하든지 해서 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그 고려에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휩싸여가지고 그 변을 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조실록 1년 1392년 7월 28일자에 보면은, 이 기록은 이 사건이 요때 일어난 게 아니고 태조가 조선을 세워놓고 옛날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중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사가 말씀 올리기를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 56인은, 제가 볼 때 그 최의리가 고려에 고려를 지키겠다 나섰다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갔잖아요. 고려 말에 도당을 만들어서 반란을 모의해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해도, 나는 오히려 가엾이 여겨서 목숨을 보존하도록 할 것이니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직위를 폐하고 서인으로 삼아서 바다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양반 계급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최의리, 박응택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장 70대를 때려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낼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최의리는 아까 앞에 거기 끼어야 되는데 여기 끼었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뭐 함물에 든 고기로 휩싸였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가 직첩을 빼앗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직위해지하고 곤장 70대를 때려서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는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교서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교서는 명령서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이 정도전이 지었는데 정도전은 본시 우현보와 사이에 오래 묵은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무릇 우씨 한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은 무릇 우씨 한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함하는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모했으나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걸 억지로 이제 말하자면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이르러서 10여 사람을 가지고 전례를 만들기 위해 극형에 해당하도록 전례를 만드는 얘기는 샘플 케이스로 처벌하기 위해서 극형으로 처벌했다 이 얘기예요. 샘플 케이스로 조목조목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적어서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 안경공에게 읽으라고 하고는 읽는 것을 듣고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찌 극형에 해당한단 말인가 마땅히 모두 논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볼 때 이 정도전이가 너무 세게 이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죠. 조선 개국과 최의리의 입장을 보면은 사대부가 고려 사수파와 조선 개국파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몽주, 이색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려를 사수한다는 얘기고 정도전 뭐 내지는 이런 사람들은 조선을 개국하는 게 양분이 됐어요. 근데 최의리는 최신 이미 재상빈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피해요. 아주 비중 있는 벼슬이기 때문에 고려를 사수한다고 나서든지 조선을 개국한다고 나서야 되는데 조선 개국 세력이 동참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처벌됐으니까. 그런데 고려를 사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휘말린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고려 사수파가 아닌데 사수파에 휩싸여가지고 수동적으로 그냥 변을 당했다. 어찌 보면은 고려 사수파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200년간 재상으로 이어온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 사수파로서의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적극적 활동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 그 사동계 전주체 씨, 특히 최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그 마지막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